탄진 졸음쉼터.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김 회장님? 헛소 식당 조랑구나야. 아니 뭐 사부잖아. 그다음에 집에 갈 거야? 병원? 아 아니 왜 디스크가 있지? 디스크 걸리면. 오면 수술해야지 않아? 아 자세가 중요한 거잖아. 빡깡 누르면 안 돼? 기름통을 샀다. 아 좋네. 이야.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사고시. 트럭은 작은데 비비더라고. 야. 예. 신나할까? 신나? 신나가 아. 너무 신나잖아. 아 그래? 뭐야? 신나잖아. 버스, 택시 그런 거 전부 내려오잖아. 아 신나. 신나가 우리가 아는다고. 기름, 어? 기름 200년 써도 남을, 어? 기름이 있다고 그러구만. 기름이 계속 발견되잖아, 지금. 유전이. 급하게 회전하는 데이다. 나중에 그 맨만큼 내가 많이 건조했더니, 물로 채워지나? 그러니까. 뭐, 아, 맞아. 물로 채우잖아. 그거 하면 물로 채우잖아. 무너질까봐. 지하수겠지? 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물로 채워, 맞아. 물로 채워. 비워놓지 않아. 맞아. 예전에 뉴스에 나온 그 저기 본 것 같다. 지하수. 호수 식당 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굿데이죠. 대전이요.